이 장에서는 이제 변수와 타입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변수를 여러분이 선언할 때 어떤 타입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변수를 어떻게 변환을 하고, 또 연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변수의 값을 여러분이 콘솔로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키보드에서 입력된 내용을 이제 변수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은. 자, 2.1절을 볼게요. 2.1절은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언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그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하느냐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보통 파일을 많이 이야기해요. 파일. 근데 파일은 이제 파일 시스템 상에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잠시 생성되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잠시 생성되었다가 그다음에 뭐 연산 작업에 사용됐다가 또 연산이 끝나면은 또 없어지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 잠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은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라는 메모리. 영어로는 이제 램이라고 이야기하죠. 램. 여러분 PC에 현재 메모리가 얼마 정도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죠? 내 PC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속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속성에서 보면 그럼 여기 보면 설치된 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6GB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메모리 안에다가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서 잠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개발자 여러분이 메모리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것이냐. 메모리도 번지가 있습니다. 16기가라고 하는 그 메모리 전체 사이즈의 특정 부분을 이제 번지화해서 번호화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번호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무수히 많은 이 번지에 이제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비어있는 번지를 찾아가지고 넣는다는 거는 매우 번거롭단 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능하면은 메모리 번지를 언급하지 말고, 이제 개발자가 쉽게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해요. 자, 이게 전체가 여러분이 16G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6GB인데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메모리 번지들이 있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 메모리 번지가 있는데 내가 요 자리에다가 내가 3을 저장하고 싶다. 3. 요 자리에 3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3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알수 있느냐 하죠. 내가 여기에다가 3을 저장을 하고 내가 이 3을 가지고 갖고 와서 쓰고 싶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 변수. 그래서 이 변수는 바로 이 번지를 참조하는 거죠. 이 번지를 참조를 해서 내가 변수에다가 3을 저장하게 되면은 마치 여기에 3을 저장하는 효과가 나는 거고요. 또 내가 변수를 통해서 값을 읽게 되면은 이제 요 번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제 읽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는 요 메모리 번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번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번지에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변수는 여러분이 다양한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이 3을 저장을 했다. 그럼 이 자리에 3 대신에 3.5를 저장할 수 있느냐? 이 자리에 정수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실수를 저장하고 싶다 또는 여러분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의 타입, 한 종류의 값만 저장할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박스가 요거라고 가정하세요. 메모리 번지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정수 값을 하나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정수 값을 저장하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다가 정수가 아닌 딴 거를 저장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수는 이 생성이 될때 요, 이 자리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변수는 생성이 될 때부터. 자바는 그렇다는 거죠, 자바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여러분,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 안에 3을 넣어도 되고 뭐 3.5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문자열도 넣어도 되고 뭐 다양한 종류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한번 변수가 선언되면 그 변수는 하나의 타입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타입을 저장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값만 들어가야 되고 실수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 값만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이 밑에 보게 되면은 그 변수를 그러면은 생성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변수는 여러분이 그 선언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 그 선언하는 방법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 건데, 요 앞에 부분 요거는 변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야. 요거를 우리는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타입. 그래서 int 같으면 여러분이 정수 타입을 이야기해요. 정수 타입. 그래서 정수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수의 이름이 바로 age다. 그러면 이 age라는 변수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정수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double value 이거는 뭐냐면 double은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실수. 소수점이 있는 실수 있죠. 뭐 3.5, 그다음에 뭐5.3 이런 거. 그래서 이 밸류라고 하는 즉 여기서까지가 이제 변수 선언인데 이 밸류가 더블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는 여러분이 실수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종류의 타입만 여러분이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이 이미 하나로 결정이 되어져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이제 변수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까? 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죠. 그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변수를 선언해요. 무턱대고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점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만이 그 다음 코드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이 변수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아까 이 부분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름은 가급적이면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변수 이름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름이나 주지 마시고요.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사람의 나이를 저장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age겠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의 값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value, price 뭐 이런 거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값 자체가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또는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서 변수 이름을 구성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캐멀 스타일로 작성을 해줘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자동차의 종류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번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학생의 번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멤버의 아이디, 멤버 아이디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멤버 아이디, 이런 식으로. 자, 변수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마치 낙타의 덩처럼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갔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이런 방법을 무슨 스타일? 캐멀 스타일. 캐멀이 낙타죠.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위크 또는 멤버 그레이드 그다음에 프로덕트 카인드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니까 첫자가 대문자로 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이제 변수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소문자로 작성을 하는 게 관례다. 그리고 다른 단어가 붙게 되면은 다른 단어 첫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다. 이게 캐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라는 거고. 자, 주의할 점은 이제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첫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여야 한다. 반드시 문자여야 하고 만약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우리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 뒤에 예제가 우리 이런 예제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하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요 소수만 봤을 때, 요 소수만 봤을 때 지금 요 패키지명 아래에 지금 이런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여러분이 생성을 할 때는 먼저 이 패키지부터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챕터 01이 아니죠. 챕터 0이죠. 그럼 여기서 src에서 선택을 하고, 자, new 패키지. 자, 네임 자리에다가 챕터 02.섹션 01. 요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피니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new class 이렇게 해서 자, 요 클래스 다음에 있는 요 부분을 자,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variable 자, initialization example. 자, 지금 캐멀 스타일로 작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있지 하나 더 들어갔네. variable initialization example. 자, 실행을 여러분이 하려면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작성을 하고 지금 요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요, 일단, 클래스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변수 이름은 첫 번째 글자가 문자여야 하고, 자, 그러면 문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int type. int type이 아까 정수 type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age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자, 요렇게 내가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글자가 문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중간에는 그러면 숫자가 들어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AG 해서 A 다음에 2를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부터는 문자, 숫자, 달러, 언더바를 포함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요 중간에는 자, 달러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언더바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달러하고 언더바는 특수문자죠.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 자리에 언더바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대시 넣어보게, 대시. 이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특수기호는 달러하고 언더바 두 개만 가능하다.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첫 문자를 소문자로 시작을 하되 캐멜 스타일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례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에이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대문자로 에이지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관습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수의 타입이 뭐냐?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이 뭐냐? age라는 변수를 int 타입으로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변수가 선언이 되었다면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때 무슨 연산자를 사용한다? 대입 연산자. 그럼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학 시간에 입고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밑에다가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내가 이렇게 15를 저장한다. 그래서 equal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age의 값과 15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좌측에 있는 변수에다가 우측에 있는 15를 저장하겠다. 뭐 대입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입한다는 것은 저장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15라는 값을 age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메모리에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 15가 저장되는 거죠. 그럼 그 15를 이제 age라는 변수 이름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여러분 여기다 age라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력을 하는 문이다. 통째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죠, 지금은. 뭐를 출력하는 거예요? AG를 출력하라는 이야기입니까? AG라는 변수로 실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라는 겁니까? 그렇죠. AG 변수를 통해서 메모리에 여러분이 저장된 값을 읽어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장을 하고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 출력 결과가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15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변수에 15라는 값을 저장하는, 대입하는 이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코드는 변수를 통해서 저장된 값을 읽어오는 코드. 변수의 값을 읽어오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입연산자 좌측에 여러분이 변수가 사용이 되면 요거는 우측의 값을 변수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int score라고 되어 있고, 자, score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 score에 무엇이 저장이 된다? int 타입의 값이 저장이 된다. 다른 값은 저장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score라는 변수에 9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데, 이 90이 정수 타입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코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age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 int로 선언했으니까, 당연히 age 안에는 정수만 저장 가능한데, 여기서 15.5를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준이 타입과 동일한 값을 갖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된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럼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예 이런 타입 자체가 없죠. 없다 보니까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뭐든지 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바는 이런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에 맞는 값만 저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변수의 이름의 길이와 여러분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변수의 이름을 뭐 하여튼 뭐이 정도 해야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수의 이름이 충분히 길어져야 이 값을 표현하는데, 이상적이다라고 한다면 변수 이름의 길이는 절대 프로그램 실행 성능과 관련이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길게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글을 작성을 이렇게 변수 이름에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사실 한글을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변수 이름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글은 쓰지 마세요. 이것도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관례. 변수 이름은 대부분 영어로, 알파벳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 그래서 변수의 길이는 충분히 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의 번지를 참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변수가 메모리 번지를 참조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제 이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이 뭐다? 자, 요거는 변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뭐라고? 변수의 값 15를 저장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변수의 값 15를 저장하는 거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하는 게이 코드인데,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바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메모리 번지를 이 변수가 참조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변수 선언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변수가 앞으로 사용될 것이다 까지만 선언하는 거지, 실제 메모리 번지 어떤 위치를 가리키지는 않아요. 언제 그러면 특정 메모리와 관련이 되느냐. 처음 값이 저장될 때. 변수의 처음 값이 저장이 될 때. 이 처음 값 15를 뭐라 그런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초기 값이라고 그래요. 초기 값.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을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변수는 메모리 번지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처럼 여러분이 int age 선언하고 나서 age equal 15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여러분이 변수 선언하고 초기 값을 줄 수도 있지만, int spot. 자, 변수 선언이죠. equal 이렇게 하고 나서 90. 자, 이거는 뭐냐면 이두 개가 같이 결합된 거예요. 여기서까지는 뭐다? 변수 선언.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뭐다? 값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저장하는 거죠. 따로 선언하고 나중에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값을 줄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이두 개의 코드를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보시면 왜 이게 틀린 코드가 되는지. 자, 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코드는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에 저장된 번지를 읽어서 10을 더하기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라는 이야기인데, value가 메모리 번지를 참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t value는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들어가주면 이 value는 이제 메모리 번지를 참조하게 되고, 거기에 10이 저장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자, int result는 value 더하기 10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나죠? 에러 내용 읽어보세요. 이게 에러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ocal variable, 변수죠. 변수 value가 뭐가 되지 않았다? initialized, 즉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이 코드가 왜 틀렸느냐?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메모리를 참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값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메모리 참조하고 30이라는 값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에러가 난다.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에러가 나니까 이런 에러가 나면은 여러분이 아, 내가 변수에 어떤 값을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자, 요거 실습을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요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중괄호 블록 사이에 작성이 되는 거는 항상 들여쓰기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네 칸이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자, 중괄호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 또 중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들어가는 요 내용도 역시 여기서부터 들여서기를 하시라. 예, 요거를 잘 지켜서 하셔야 되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나중에 잔소리 많이 들어요. 자, 요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요거만 작성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숫자도 한번 줘보고 그다음에 value equal 요 밑에다가 value equal 값도 한번 줘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생각하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예제가 이제 이 밑에 있는데 이제 이두 번째 예제는 자, 변수는 출력문이나 연산식에서 사용되어서 변수 값을 활용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제는 그 변수를 이제 문자열과 이제 결합해서 이제 출력하거나 연산식에서 활용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패키지가 여러분이 여기에 선언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요 패키지 안에다가 이걸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섹션 02에 섹션 01. 지금 여기다 여기 그지? 그러면 요게 지금 패키지가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이 패키지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 Class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고. 자, 여기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variable use example이라고 입력을 해라. 자, variable use example. 캐멀 스타일로. 자, 그리고 자, 여기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main 메소드를 자동으로 선언할 수 있게끔 이제 체크를 해라. 자, 그리고 finish.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이제 작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설명만 제가 할 테니까, 이제 입력은 여러분이 직접 해서 이제 실행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까지는 뭐다? 변수 선언이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자, 이꼴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입 연산자라고 이야기했지, 그제? 그래서 3이라는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 그럼 비로소 이제 hour라고 하는 변수가 메모리 번지를 참조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까지는 변수 선언이고 자, 이 변수를 통해서 5를 저장하면 이제 이 minute이라는 변수가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고 그 메모리 번지에 5가 저장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출력문이 하나 있는데, 자, hour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자, 플러스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는데, 자, 자바에서는 이제 countdown표 사이에 있는 요거를 문자열이라 그래요.
문자 열. 그러면 변수에다가 문자 열을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변수는 3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갖고 있어요. 네, 3이라는 정수값을 읽을 수가 있죠. 이 변수를 통해서. 그러면 3 더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숫자 더하기 문자 열은 여러분이 산술연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 되냐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문자 열로 바뀌면서 문자 열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이라고 하는 문자 열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미닛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또 더하기가 됐죠. 그러면 이 미닛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값이 뭐다? 5죠.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문자 열인데 다시 5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기를 하면 문자 열 더하기 숫자가 이제 이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면서 문자열 더하기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시간이라는 문자열에다가 5라는 문자열이 결합이 되어서 3시간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또 더하기가 되었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다 문자열이 되어서 3시간 5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된다. 자, 구라인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산술연산 맞습니까? 자, 아스타라고 하는 이 기호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우리 수학에서는 곱하기는 X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곱하기는 아스타예요. 그러면 hour라는 변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값이 뭡니까? 3 곱하기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고, 갈로가 있으니까 요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 더하기. 자, 미닛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값이 뭐지? 5죠. 그러면 5가 더하게 되어서 요 전체의 결과 값을, 자, 이퀄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전체의 결과가 어디에 저장해? 토탈 미닛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인트 타입으로 선언된 이 변수에 대입을 할수 있다. 저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출력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총은 문자열이죠. 문자열 더하기 토탈 미닛이 숫자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연산하게 되면 문자열 결합이 생기는 거죠. 185분 다 문자열로 결합이 되어서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작성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변수는 또 다른 변수에 대입되어 메모리 간에 값을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코드 한번 보세요. 자, int x, 자, x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 자,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럼 x는 이제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번지를 이제 참조하겠죠. 자, 이 코드를 보시면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변수 x를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x로 읽을 수 있는 값이 뭐죠? 10이죠. 그럼 10이라고 하는 값을 y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메모리상에는 이제 이와 같이 X로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메모리에 있는 10이라는 값을 읽고, Y가 참조하는 번지에다가 이렇게 10을 복사해서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 코드의 의미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자, 지금 5라인하고 6라인을 보시면, X에 3이 저장이 돼 있고, Y에 5가 저장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x가 참조하는 번지에 3이 저장돼 있고 y가 참조하는 번지에 5가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두 개의 값을 체인지하고 싶다는 거죠. 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x가 5 또는 y가 3을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여러분이 temp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일단 x에 저장되어 있는 3을 일단 여기에 저장을 해 놓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temp가 참조하는 번지에다가 x가 참조하는 번지의 값 3을 갖다가 복사하는 거죠. temp로 읽을 수 있는 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x 변수에 뭘 저장해요? y로 읽을 수 있는 값, 저거 5죠. 그럼 5를 x에 저장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하면 x가 참조하는 번지에 5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x가 갖고 있는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temp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값을 3을 읽어서 이제 y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두 개의 값을 이제 체인지한 효과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x 값이 날라가니까, 이전 값이 날라가 버리니까, 새로운 y 값이 x 값으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